고향에서 온 편지의 첫 발신지. 전라남도 해랑군 마산면 산막리 장수마을. 맑은 물과 알맞은 기후가 조화를 이룬 이곳은 기름진 옥토를 바탕으로 벼농사가 중심이며 예절과 법도가 엄격한 전형적인 전원마을이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아유, 코가 다 나오시네요. 추우셔서. 네, 잠깐만요, 할아버지. 어디 갔다 오세요? 노래 일하고 갈게. 일하고? 아, 뭐 좀 갖고 가세요. 얘기 좀 하지. 여기 뭔 얘기를 해, 차하고. 미남이세요? 얼굴이 전 미남이세요. 아니, 그냥 벌어도. 야, 참투이라고 그 자리 했어. 나한테 이제 마이 죽어버리고, 나 연상들이 마이 이제 살다 죽어버려. 야, 차리가 이제, 죽을 차리가 말하자면 이제 연세로 말하면 내가 이제 나 차리지. 마을 청년들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저분이 마을 청년이세요?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아니, 저희 78 먹은 저 할아버지가 예, 예. 저기 아저씨 보고 청년이래요. 청년이래요? 근데 두 분이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진돗개도 되고 쫑개도 돼요? 또 오래되면은 종자가 오래되면 그러고 처음에 진돗개 처음에 진돗개 야 새끼 새끼 낳는데 똥개 그래서 똥은 똥개요. 이거 주로 하시는 거 뭐예요? 네? 아니 지금 한 거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개밥집이요. 똥개 진돗개. 왜 그렇게 진돗개라고 해? 진돗개가 똥이 난다. 아, 왜 그랬어요? 그렇게 네가 꼭 욕심해서 봐서 방금 우리 할머니 나왔다고 박수랑 쳐라. 이 뭐 말하시죠? 뭐 말하셔? 뭐 할 말 있어야 돼. 뭐 할 말 있어야 돼. 할 말. 우리 큰아들 이제 올해 막둥이 대학교 합격해서 축하하고 그래요. 그래요. 다 영광이네. 잘 있거라. 강복아 이제 너가 이제 들어갔다 방금 들어온다. 이렇게. 아이고 왜 사랑하고 뭐 여기 오지 예순아 나 파자 갔다 인자 마고 온게 뭔 일인지 모르고 있게 성준아 저 애인 만나갖고 올해 금년에 장례 가는 것이 서운이다. 아이들아 너희들 나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믿고 산다. 아니 아들한테 하라고 말이오. 막둥아 어쩌든지 건강하니 그저 운동 좀 해라. 많이 보라고 꼰나. 소리가 먹고 기가 막혀 죽겠다. 막둥아 어쩌든지 건강해라. 건강히 잘 있거라. 돈 많이 보라고 꼰이라. 어쩌든지 건강해라. 그 밖에나 단속 안 한다. 아주 지금 몰락하는 형편입니다.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래서 그 대형과 식구로 지금 그 사력을 대응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 특별스럽고 이 소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
가져간 애니 있어요. 못 여우고. 큰 놈을 내가 아까 신지. 아니, 앉아서 찍으면 아니, 아니. 소만 사다 놓고 싶어. 그 늘리고 끼라오라고 오늘 또 가부렸어요, 서울로. 아, 이거 타르고 뭐, 늙은 말려네. 이미 큰 코 다쳤는데, 짱. 괜찮아, 건강해라. 기분이 기분 떠나. 손을 풀만 해도 소가 소꿉을 놓고 사로꿉만 오르니 멋지름 소친다고 흔들어서 그만 받아놓잖아. 내가 2-30만 원 다 줬는데 1년을 혼자도 못 받고 2-30만 원 다 줬는데 영철아 건강히 잘 있거라 그래. 어? 난 무지라고. 영천아, 건강히 있거라. 와, 기분 좋다. 셰프 시간이 30분인데 너무 늦게 오시더라고. 달려야지. 다시 한 번. 큐. 와. 여기 와서 아유 이거 드세요 그랬는데 날씨 가야지 여기 가야지 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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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. 와 기분 좋다. 또 한 번 더. 나 좀 어이씨 보통 야이들 좀 바쁘다. 좋다. 하트!